그런데 저기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가까이 가서 보니 딱 두꺼비 모양으로 된 석상입니다. 네. 돌두꺼비 아니에요? 여기 있네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그럼 이거는? 이거 그 사람 훔치러 갖다 놓고 그냥 갚았다니까. 그럼 대신 갖다 놓은 거? 네, 갖다 놓고 갔다니까 그냥. 바꿔치겠다는 거네? 이건 가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진짜 돌두꺼비를 훔쳐가고 가짜를 갖다 놨다는 것인데요. 할머니가 돌두꺼비를 애타게 찾는다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2008년도 1월달에 우리 애들 아빠 갖고 왔었어. 2천만 원 받은 게 있었대. 2천만 원?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거를 이걸 복도금을 가가르쳐 해서 그냥 갖고 왔대요. 주문을 주니까 받아왔대요. 와가지고 이제 옥상에 저 올리놓으면은 우리 집에 사는 사람들 여기 15가구 살거든? 건강하고 좋아라고 이제 저 위에다 갖다 놨는데 그러면 밑에 사는 사람 다 좋아라고 갖다 놨는데 그걸 몰래 훔쳐 갚았다니까. 그렇다면 할아버지의 유품인 진짜를 가져가고 가짜와 바꿔치기한 사람은 대체 누구일까요? 진짜 궁금한데요. 그 사람 여기 살았거든? 이 사람 12년, 25년 나갔어. 누군가를 지목하시네요. 할머니가 도둑이라고 지목한 사람은 이 옥탑에 살았던 전세입자. 그분을 만나러 가봤습니다. 진짜 그분이 가져가셨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할머니 집 돌두꺼비를 훔쳐간 게 맞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가 어디다가 쓸 것이며 그걸 왜 가져가서 그게 돈으로 따지면 그게 몇 푼어치가 돼서 그걸 팔아먹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나이 돼가지고 집에 있는 것도 전부 정리해야 할 나이에 그럼 돌덩어리 갖다가 뭐 하게요? 주워도 귀찮아요 나는 그런 거. 내버리지. 아이고. 굉장히 황당해 하시는데요. 돌 두꺼비를 가져갈 이유가 전혀 없다며 억울하다는 전세입자 부부. 오히려 주인 할머니에 대해 할 말이 많답니다. 이제 다용도실 들어가서 우측으로 나가면 이제 창고가 있어요. 그러면 두꺼비를 혹시 거기에? 이 안에 넣는 거예요. 옥상에 두꺼비가 있었지만 옥상 청소를 한다고 창고에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뒤 할머니가 올라와 두꺼비를 찾는 것 같기에 창고에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듣고 내려가셨다고 하는데요.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놨다고 했습니다. 청소하고 이제 다시 갖다 놓으신 거죠? 두꺼비가 없다고 그러길래 그냥 그 창고에 놔놨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바로 갖다 놨거든 있던 자리에. 그랬더만은 자기가 이제 한 며칠 있다 올라왔는지 그때는 없더니 이제 며칠 있다 올라가 보니 두꺼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우리가 누굴 주었든지 팔아먹었든지 했다가 이제 구해다 갖다 놨다는 거야. 그래서 저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새에 우리가 바꿔치겠다는 얘기예요. 바꿔치기해서 갖다 놨다. 원래 있던 그 두꺼비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할머니가 믿어주지 않아 답답했다고 하는데요. 만나기만 하면 저거 두꺼비 갖다 놓으라고 소리 지르니 두꺼비를 팔아먹었다. 두꺼비 나 환장해 죽겠어. 만나기만 하면 보이면 그래서 무서워서 피해 다니고 그랬다니까. 없는 돌 두꺼비를 어디서 갖다 놓냐고. 분명히 그 두꺼비인데.